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성전세의 규례를 정하고 첫 소산과 11조의 규례를 지키기로 결의.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진해서 해마다 은 약 4그램의 성전세를 내어 항상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려놓고 매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명절에 쓸 거룩한 물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와 그 밖의 성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으로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우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가 수확한 첫 농작물과 모든 과일 나무에서 딴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데려다 주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우리 양과 소와 그 밖의 가축의 첫 새끼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우리는 매년 처음 생산된 밀가루와 과일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과 그 밖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고 우리 농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성에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하나가 입회하도록 했으며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성전 창고에 두도록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세를 규정하여 성전을 관리할 규례를 제정하고 첫 소산을 드리고 11조의 규례를 다시 지키기로 결의하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기적인 헌금과 첫 소산의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하나님께 거저받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의 크기보다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